인빈시블이라는 미노웨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위아래로 납작합니다.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루어,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가장 잘 낚이는 루어가 제일 좋은 루어겠죠? 근데 잘 낚인다 라는 말이 좀 주관적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가장 많이 팔리는 루어, 아마도 이게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루어는 일제 루어도 미제 루어도 아니고 핀란드제 루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브랜드들이라 이 핀란드제 루어 두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루어, 뭐 여러분 아시겠죠? 뭐 핀란드의 라팔라입니다. 유럽제 루어 메이커가 실은 별로 되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유일하게 전통을 지키면서 성장을 반복하고 있는 자타공인 세계 최대 루어 메이커죠. 그럼 이게 생산량 최대다. 얼마나 만드느냐? 뭐 들리는 말로는 세계에서 다른 루어 메이커들의 생산량을 다 합쳐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라팔라의 루어는 하루 생산량이 하루에 7만 개 정도 생산을 한다고 그래요. 한 달이면은 210만 개. 1년이면 2,500만 개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 라팔라라는 루어가 생김생김이 일제 루어하고 비교하면은 좀 옛날 냄새가 나는 그런 생김생김 때문에 비교가 되잖아요. 이 멋진 진짜 실물 같은 일본제 루어하고 비교해 보니까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좀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앵글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생산량을 알게 된다면 그런 말을 못 하겠죠. 그럼 생산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소비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당연히 낚이기 때문입니다. 라팔라 루어인데도 낚았어. 라팔로 루어로 낚았어가 아니라 그때 사용 라팔라 루어였기 때문에 낚였다는 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라팔라가 왜 많이 팔리느냐, 세계에서. 뭐잘 낚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베스 프로 낚시인 그 무라타 하지메시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프로가 쓰는 루어하고 초보자, 초심자가 쓰는 루어하고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를 해요. 어린이가 라팔라 루어로 세 마리를 낚았다. 그 루어를 받아서 자기가 사용을 하면 같은 시간에 10마리도 더 낚을 거다. 근데 다른 브랜드 루어, 프로들이 많이 사용하는 루어로, 그 프로는 잘 잡지만 그 루어를 그 어린이, 초심자한테 주어서 달아주면 한 마리도 못 잡을 거다. 뭐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라팔라의 필드 테스터들은 낚시를 그렇게 최고로 잘하는 프로급 낚시인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루어를 테스트를 하긴 이유는 초보자도 단순하게 던지고 감기만 해도 잘 낚이는 루어를 만들기 위해서다. 무슨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라팔라 루어에서 제일 유명한 것들이 이 CD 시리즈예요. CD, 카운트다운이라는 뜻의 이 루어. CD 시리즈하고, 요런, 요쪽. 쉐드랩 시리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루어들의 가장 큰 특징. 그러면, 사용법이 엄청나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무슨 뭐 로드워크 액션 필요 없이 던지고 그냥 천천히 감기만 하면 된다는 거. 오리지널 플로팅 당연하고,
이 라팔라의 오리지널 플로팅은 너무 가벼워서 캐스팅이 멀리 안 돼요. 액션은 엄청 좋은데, 근데 그게 단점인데, 초보자들에게서 쓰기에 별로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플로팅 액션은 좋은데 너무 가벼우니까 배에다 이렇게 편납을 붙여서 사용한 적도 있고, 진짜 옛날 게 제가 80년대 쓰던 그 박스 뒤져보니까 나오네요. 얘는 CD 시리즈는 묵직하니까 잘 던져집니다. 그리고 싱킹인데도 뭐 천천히 감아도 아주 잘 움직여요. 보통 일반 플라스틱 루어, 헤비 싱킹 루어 미노우들은 던지고 이렇게 액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감기만 해선 잘 안 움직이질 않죠. 그리고 빨리 감아야 이렇게 움직이는데, 라팔라의 카운트다운 루어, 이 싱킹 루어는 천천히 감아도 다 움직입니다. 라팔라 루어의 최대 장점, 그러면 역시 뭐, 이 우드 루어라는 증거, 플라틱 사출 루어에서 볼 수 없는 또 액션, 또 전부 다 이 관통 와이어예요. 그래서 사용 도중에 부서져도 물고기는 놓치지 않는 거라는 거. 그리고 최대 특징이 이런 립입니다. 이런 특수한 립 모양이 천천히 감아도 다 액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플라스틱 루어, 다른 회사들의 플라스틱 루어든 우드 루어든 다 보면 립은 단순한 그냥 플라스틱 판이잖아요. 근데 라팔라의 루어는 모든 루어가 특이하게 다 성형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이 전부 파져 있고요. 특히 CD 같은 경우는 아예 둥그렇게 파져 있어요. 그리고 쉐드랩 종류는 니은자로 꺾여 있죠. 립이 큰 것들은 또 다 이렇게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특이한 립을 다 만들어서 부착을 해도 금형대가 회수될 정도로, 매그넘 시리즈 쪽으로 가보면 더 특이한 모양의 립들이 많아요. 또 이런 금속제 립도 있고요. 제가 어딘가 오지로 갈 때 꼭 챙겨가는 게 슈퍼 세드랩이구나. 이게 그냥 플로팅인데 슈퍼 세드랩 중에서도 매그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금속으로 또 이런 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만 해도 그렇고요. 전 세계 오지로 여행을 다니는, 그 낚시 여행을 다니는 좀 프로 앵글러들이라면 아마 상비 루어로 분명히 루어 케이스에 라팔라 루어가 들어있을 겁니다. 특히 CD 매그넘이나 아니면 슈퍼 쉐드랩 같은 건 분명히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금속 립이 달려있는 이 매그넘 시리즈는, 매그넘 CD 시리즈는 미노우 형태 립이 달린 루어를 사용하는 트롤링 중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루어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트롤링 스피드, 보트를 달리는 속도를 이길 수 있고, 그거에 상관없이 물속에서 뒤집어지지 않고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충분히 액션을 해주는 루어는 이 매그넘 시리즈가 유일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마존강 같은 데 가서 초경류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립이 달린 루어예요. 라팔라는 핀란드가 본거지로 1936년 창업자인 라울리 라팔라가 나무의 껍질 부분이죠. 코르크 부분을 재료로 직접 손으로 깎아서 만든 미노를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은 거를 계기로 루어 제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당시에 처음 만들었던 이 오리지널 플로팅 모델, 기타 등등 이런 당초 발매 모델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걸쳐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우드 루어의 결정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벼운 모델 대부분 발사 우드를 사용을 하고, 카운트다운 가라앉는 모델들 중에는 그
아프리카의 아바치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베체 우드 종류인데 그런 좀 단단한 무거운 나무를 사용을 하는 그런 모델도 있고 클래식 시리즈는 전부 다 이런 우드 모델이에요. 그런데 카테고리를 바꿔서 이제 플라스틱 모델도 엄청나게 많아요. 라팔라에서는. 근데 원래 처음에는 오리지널 모델들은 이 우드 모델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전부 플라스틱 모델로 대체한 게 아니고요. 완전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우드 모델은 우드 모델대로 계속 개발하고 계속 나오고 있고 플라스틱 모델은 또 플라스틱 모델대로 계속 나오고 있네요. 다음에 이 핀란드제 같은 핀란드제 루어 중에 또 한 가지 닐스마스터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브랜드입니다. 1963년에 핀란드에서 만들어졌는데 특이하게도 이 라팔라가 태어난 같은 마을에서 나타난 브랜드예요. 한 시간차는 있습니다. 한 30년 정도 후에 나타난 거예요. 캉가스라는 이름의 이거 형제가 캉가스 브라더스 한 동네에서 라팔라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다고는 해요. 그 당시에 1963년에 창업을 해서 65년에 처음 개발해서 처음 만들어 판 게 바로 인빈시블이라는 이런 민호형 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드 발사나무로 만들었어요. 이 닐스마스터의 유명한 인빈시블 모델의 루어의 특징은 보통 대부분의 루어들이 다 이렇게 납작하잖아요. 근데 닐스마스터의 루어는 위아래로 이렇게 납작합니다. 종편 형태예요. 사실 이런 형태의 플러그를 만드는 건 아마 유일할 것 같습니다. 닐스마스터가. 닐스마스터의 인빈시블이라는 미동호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위아래로 납작합니다. 작은 사이즈도 있고요. 이 다른 루어와 다르게 위아래로 이 납작한 이 루어는 아마 물고기 입장에서는 실루엣이 훨씬 커 보이겠죠. 물고기는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니까 옆으로 납작한 것보다 위아래로 납작하니까 훨씬 눈에 잘 띄고 커 보이겠죠. 빅마우스라고 이거가 유일한 우드 루어가 아닙니다. 플라스틱 ABS 수지 루어예요. 이 인빈시블의 특징을 뭐 우드 루어라는 거 이외에 뭐 관통 와이어 다 똑같습니다만은 이 루어와 이 루어의 차이는 거의 없어 보이죠. 이게 이쪽이 립이 살짝 커요. 각도가 살짝 예각입니다. 근데 얘는 보통이고요. 이건 디프 다이버입니다. 립 크기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각도 변화만으로 다이빙 심도를 차이가 나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꽤 한 2m 이상 깊게 내려갑니다. 이거는 거의 뭐 4m, 5m까지 내려가요. 이것도 디프 다이버예요. 조그만데 신기합니다. 이 루어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사용하고 싶은 루어인데 이제는 다 떼먹고 이렇게 딸랑 세 개만 남아있다 보니까 함부로 쓰기가 좀 괴롭습니다. 닐스마스터는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모델이 한 10여 가지밖에 안 돼요. 초창기에 7가지 모델로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그 정도고 다른 회사랑 이렇게 합병이 되면서 스웨덴의 베떼라는 스푼 스피너 회사랑도 합병을 당시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스피너, 스푼 같은 것들이 추가가 돼서 10여 가지가 됐고요. 새로운 루어는 글쎄요. 전부 다 이런 플러그 중에서는
새로운 모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우드무고 딱 한 가지 모델, 요것만 ABS 플라스틱 모델이고 아직도 다 우드 모델을 고집을 하고 있어요. 이 닐스 마스터는 이런 플러그류가 한 10모델, 10가지 정도의 모델이 있고 거기에 이런 스피너, 스푼 모델 몇 가지, 그리고 아이스피싱용 조그만 지그 이런 거 몇 가지, 요렇게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제가 사할린에서 벌써 20년도 더전 얘기입니다만 사할린에 가서 이토우 사할린 타임에 낚시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최초로 그 이토우를 낚은 루어도 바로 인빈시블, 닐스마스터의 인빈시블이었어요. 아, 요거는 국내에 정식으로 90년대에 몇 모델 몇 번 아주 짧은 기간 화로스포츠를 통해서 수입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워낙 유명하지 않은 루어다 보니까 특별히 유통이 오래 잘 되진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루어를 더 구입은 하고 싶은데 이게 살 수가 없네요. 판매처가 없어요. 그렇죠. 뭐 국내엔 당연히 없고 일본에도 없습니다. 미국에도 드물어요. 아마존 같은데 이렇게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베이 같은데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현지 핀란드라든가 아니면 이 동유럽권의 이 판매자들이 이렇게 이베이에 숍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신뢰를 해서 무작정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없잖아요. 이 닐스 마스터에 대해서는 아주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